안녕하세요. 김의 여가생활입니다. 제가 이 거리대에 햇볕을 보면은 이렇게 거리대에 내놨다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들여놓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사비아마 로저인데요. 이거 들여놓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깍지약이랑 살충제랑 살균제를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다 보니까는 여기 요 부분 요거 있죠? 이게 깍지인데 엄청 커져. 여기도 깍지가 있잖아요. 위에도 있고, 그러고, 진짜 기가 찹니다요. 네. 요 안에도 하나 있죠, 여기. 그다음에. 이쪽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매일매일 보는데도요, 왜 오늘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얘가 작년에도 깍지가 계속 끼어갖고 깍지와 전쟁이었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이제 뭐한해 묵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또 생겼네요. 그래서 제가 살충제를 치려고 이렇게 충자바 요약을 물에다가 이렇게 텄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어서요. 이제 줄 건데 여기 뿌릴 건데요. 그러기 전에 먼저 집게로 얘를 먼저 일단은 터트려야 되겠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예, 이렇게 터졌습니다. 어우, 엄청 크죠? 이보세요. 이렇게 엄청 크죠? 또 여기 또 잡았습니다. 이렇게 두 마리.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제가 집다가 떨어졌네요.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죠? 그리고 딱 붙어 있습니다. 아이고, 잡았습니다. 세 마리. 일단은, 깜짝이야. 폴라이트만 봐도 진딧물 깍지벌레인 줄 알고 깜짝 놀라겠네요. 네, 이렇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세 마리 잡고 잘 살펴보고. 네,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잡았습니다. 여기도 있네요. 아니구나. 네,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깍지약을 뿌려줄 겁니다. 보이시죠? 네. 기가 차네요. 여러분들도 깍지벌레 지금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
잘 살펴보시고, 여기 또한 마리가 있네요. 네. 이렇게 골고루 약을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요. 저는 이제 이 사비아나 로즈가 좀 묵어서 좀 강해졌으니까 이제 깍지가 안 생기리라고 생각했거든요. 물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쳤고, 밑으로도 가무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고,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한번 쳐야 되겠죠? 이렇게 치고 잘 살펴보시고, 깍지 조장에 박살 내야 됩니다. 여기 흙에도 좀 쳐야 되겠죠? 일단 흙에도 좀 쳐주겠습니다. 지금 이런 상태라면 흙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흙까지 한번 쳐보고 향후 잘 주시를 해봐야 되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진딧물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